자, 파이팅 갑시다. 오, 오랜만에 연운이 없는 뭔가 클린한 판이네요. 그럼 블리츠 시작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동입니다. 빠빠라 빠빠. 롤체 진짜 일관성 갑시다. 아, 이거 뭔가 리롤 덱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일러스랑 너무 잘 나왔거든요. 지금 웬만하면은 좀 리롤 덱 각을 보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일관성으로 돈 야무지게 번 다음에 482로 굴려가지고 루시안 덱을 하죠. 어차피 리롤 덱이다 보니까 레벨업 할 필요도 없고 루시안 연운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루시안은 오히려 영웅증 상태가 나중에 뜨는 게 좋기 때문에 현재 무상성 경티어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꿀덱 영티어 리롤 루시안 덱 가겠습니다. 뭐 리롤의 장이라든지 그런 증강체 먹으면은 루시안 하면은 피통 삽니다. 어, 야무지게 1등 가봅시다. 어? 야 이러 여기서 고라퍼덩 선수 블루를 그냥 바로 먹어버립니다. 게임 잘하네요. 자, 그리고 이자까지 또 깔끔하게 30원 받으면서 역시 이게 일관성이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진짜 늘상 하는 거지만 일관성 5연패는 밸런스 파괴급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럼 이번 판은 아예 피관리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킹관성이기 때문에 5연패가 더 중요했죠. 자, 카탈리벨 들어갑시다. 말 안 하고 집중 좀 할게. 이거 걸리는 거. 나 너무 천천히 걸리는데. 이 사람 지금 상당히 리롤 실수할까 봐 위축되어 있어요. 3일 넘겼어? 쏘리. 그럴 수 있지. 봐줘. 나 지금 눈깔 빠질 것 같아. 새벽에.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어때? 적당히 진짜 뽑았거든. 루시안 6마리에다가 거의 다 찾았는데. 어, 야 이러면은 뽑아야 될 거는 이즈리얼 증강체 아니면은 카이사 뽑아야겠죠. 카이사. 일단은 시너지를 발동을 폭파다니라 무겁자랑 해봅시다. 이거 돌릴게요. 타협하자. 타협하자 안되겠다. 그리고 와 이거밖에 먹을 게 없네. 뭐 체력이라도 증가합시다. 블리츠도. 와 이러면은 근데 좋은데? 이러면은 각오일까지 쓰고 지금 이미 일관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줘도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 덱은 성능이 일단 말도 안 돼. 거기다 지금 이 동굴꾼으로 블리츠 삼성한테 탱템 주면 블리츠 삼성이 죽을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루 줬으니까 루시안한테 복원이랑 거학 주면은 그냥 사르르 녹아내리겠죠. 마지막 증강체에서 원칙의 원형낫이 진짜 좋거든. 그거 나오면은 진짜 다 죽일 수 있어. 물론 지금도 죽일 수 있죠. 이겼다. 어우 다행이다. 연승 무조건 타야 돼. 복원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성훈 천천히 나와주시고요. 복원 집어넣고요. 뭐 바꿀 거 없죠?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좀 이즈리얼은 거르고 어차피 이제 레벨업해서 속사단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후딱 사일러스만 루시안 삼성만 찍고 레벨업 하도록 하죠. 일단 지금 타이밍에 불체 삼성에 이거 오른 아이템 들어가면 절대 안 져. 이거 지면 버그거든요 오히려. 근데 루시안이 가끔씩 궁극기 잘못 쏠 때가 있는데 그게 버그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저 이게 그 방어 쓸 때 루시안 궁 안 맞잖아. 그게 진짜 킹받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아니 방어로 피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어우 사일러스 3성까지 입장합니다. 이거 빨리 후딱 레벨업해서 그냥 스태틱 카이사 하면 좋겠다. 졌으면 진짜 사고다. 오 마이 갓.
자, 뽑고 갈게요. 이러면은 스태틱보다 그냥 쇼진 미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고학 스태틱이 근데 루시안이 너무 이쁜데. 일단 이것도 이기긴 할 거거든. 아 이거 고민된다. 순방 할 거면은 확실하게 순위 지킬 거면 그냥 스태틱 카이사하고 고학 루시안 하는 게 나아. 여기서 포텐 기를 거면 쇼진인데 확실하게 이길게요. 뭐 쇼진은 나중에 완제품으로도 챙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기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자. 여기서 블리츠 휴대용 대장간을 노린다 vs 리롤 굴린다. 이거는 피읍이 없기 때문에 피읍 하나 찾는 게 괜찮아요. 야! 제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율보다. 제바가 맞아. 앞라인까지 도움이 되니까. 오따 레벨업 해서 미포 집어넣으면은 게임이 그냥 미포 집어넣은 상태로 게임 나가도 최소 순방은 할 것 같아. 그 정도야 지금. 솔직히 이 덱이 좀 억장이 약간 와르르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열심히 키운 챔피언들이 루시안 궁 한번 쓸 때 터져나가는 그 느낌? 사코 이성이잖아 아트록스 아무리 노템이라고 해도. 저렇게 쉽게 녹아내릴 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재생의 바람을 한번 버텨주면서 사전보다 훨씬 괜찮죠? 아 일관성으로 그냥 턴마다 미치게 돈 얻는다. 지금 턴마다 16골드 얻고 있어요. 미쳤죠. 이제 나중에 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덱이 뭐 많긴 해. 왜냐면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뭐지? 야 방금 뭐야. 어우 잠깐만요. 어우 잠깐만 심신이 갑자기 아픈데. 뭐 황소부대 같은 거에 좀 궁극기가 막히거나 하면 까다롭긴 한데 요즘 또 황소부대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무서우면은 르블랑이 무섭지 황소부대 글쎄 올시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아이템은 제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자 이러면 한번 레벨업 하면은 사속사단이 완성되면서 그냥 뭐 다 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레벨업 하면은 리븐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동물 특공대랑 싸움꾼이 같이 켜주기 때문에 그거 넣어주는 게 좀 괜찮겠죠. 진짜 어거지로 황소부대 쑤셔 넣네. 하지만 사소해. 아 근데 란두의 효과는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아쉽다. 이 배치는 이렇게 루시안이 단독 배치하는 게 그 블리츠 단독 배치에서 맞게 해야 돼가지고 이건 좀 어쩔 수가 없고 여기는 견제 영역보다는 그냥 꾸닥꾸닥 무시하고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관성이라 굴에 금방 갑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크나크 문제가 꼬마 거인이 많아가지고 게임 끝나는데 너무 어려워. 야! 뭐야 방금 포 진짜 이건 폼 차이다. 진다면 여기에 만에 하나 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만에 하나 블루보다는 앞라인이 유지돼야지 강하니까 구원 하나에다가 모렐로 솔라리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 덱 해봐놔 줄게요. 한번 레벨업해서 리븐 투입하자. 아 조합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완제품이 나와! 이거 초밥에서도 그렇고 이제 워낙 아이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모르 초밥 나오면은 거기서 쇼진 뽑기가 너무 쉽거든. 걱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그 찐따 같던 루시안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증강체가 이상하다. 뭐, 내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야 이거 아까 그것도 아니냐? 아니 기껏 태페한테 구인수 스태틱 넣어놨더니 그러니까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도 이제 사코 삼성 찍어와서 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까 특패 죽는 거 너무 웃음벨 아니냐. 들어가세요. 지금 패밀리에로서 이번 판 약간 어? 근데 이번 판 신기한 게 야 블리츠에서 그래비 한 번도 안 나왔다. 어? 이거는 뭐지? 의외네요. 그냥 안 나온 건가? 아이고 루시안 헛공을 너무 많이 썼는데? 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네. 루시안 헛공은 사소합니다. 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 뭐 맛있는 게 없어.
효진 도장 고연포 그냥 집어넣을게요. 좀 빨리 쓰라고. 이게 깝깝한 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리롤 쳐가지고 아우솔이랑 아트록스 찾는 것도 좀 웃음벨이긴 해. 그리고 내가 말하자마자 블리츠가 그렉 가져오는 것도 좀 웃음벨이네요. 지금까지 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 게임 신기해. 이렇게 재생의 바람으로 한번 피해받게 해주면 되죠. 와 진짜 이양 물고 이즈리얼 삼성 찍었네. 아이고 이거는 야 억장 와르르다. 억장 와르르. 하필 또 그랩이 나와도 저 사람 상대로 그랩이 나오냐. 이거는 온 우주가 저 사람 보고 지라고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나? 들어가세요. 효진! 효진 안 나와도 돼. 고연포가 뭐 효진이지 뭐. 복원 갑니다. 설마 뭐 5코 삼성 찍어 오겠어요? 4코 삼성. 아 진짜 근데 할만해. 근데 할만해. 이 웃긴 게 근데 할만해. 일단 위기긴 한데 할만하다는 사실. 아 가레나 너무 궁 지탄으로 봤는데. 무시한 궁종 그만 씹혀요. 재생의 바람 타이밍 좋았고. 무한대 팀은 몸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미포한테 너무 쓸리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 여기가 나도 까다로운데. 이거 그냥 아트록스가 여기 이겨주면 안 되나? 뇌조합에서 여기 이기가 까다롭긴 해. 애니가 삼성이 아니면 편한데. 아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랩이 적재적소의 확률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터지는. 이러면 이기지. 이러면 미포 터지는 거에 루시안 삼성이 녹을 수 있는 게 변수인데 이런 변수 없죠. 이런 여기는 이겼고 이제 마지막 애츄럭스 삼성만 이겼는데. 나도 찍어. 자 뭐 서폰 같은 거는 가볍게 피해 주시고요. 아이템 좋다. 나왔다. 그렇지. 뒷라인 미포로 잡아주면은 뭐 아트록스 삼성 너무 쉽잖아. 뭐 아트록스 삼성으로 루시안 삼성한테 진다고? 근데 그게 맞긴. 그게 맞는 현실이야. 어떻게 들어가지? 진짜 양심 없는 덱이다 내가 봐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때깨 루시안 따봉.